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거는 우리 이 마장동에서 시작이 된 많은 정유식 식당들이 있어요. 고기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그 고기를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고기를 좀 더 고기를 직접 손질하는 사람이 직접 구워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6년 전부터 그런 조그만 샵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마장동에서 한우 유통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아버지가 한우 유통사업을 하시는 도중에 한우 유통사업을 하시던 중에 제가 또 여기서 태어나게 돼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본은 여기서 태어나서 브래드에 자랐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저희 사촌들이 다 이 마장동 시장에 살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축산물 시장을 어떻게 보면 놀이터처럼 생각을 하고 뭐 비비탄 총싸움도 하고 뭐 물총 싸움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컸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메모리를 좀 잘 기억을 해보면 좋은 추억이긴 좋은 추억이지만 굉장히 좀 무서웠던 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끼리 놀다 보면 막 시장에 막 피가 막 묻어 있고 사실 마장동에 있는 분들 말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마장동에 오시면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장동이라는 공간에서도 호텔에 못지않게 팬시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넨브레드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을 때 가장 반대가 심하고 디자인에서 가장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셨던 분은 저희 아버지고요. 이 마장동은 아직까지 그런 빨간색 불과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살리면서 좀 최대한 새로운 요즘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많은 뭐 음식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여러 군데 나라도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유행처럼 좀 번졌던 게 전 세계적으로 부티크한 정육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좀 마음에 들었던 공간들이 뭐 일본의 뭐 스시바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굉장히 오래된 바들이 있어요. 좀 인상이 깊었던 곳들이 좀 클래식한 바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좀 유행하던 그런 스펙기지 바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또 나왔던 뭐 킹스맨이라는 영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원 마치겠습니다. 오마카세라는 걸 제가 염두에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정말 감동적으로 왔던 레스토랑들 중에 너무 많지만 그 일본의 스시바 문화 왜냐하면 셰프하고 항상 제가 교감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어떤 스시가 먹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그 셰프가 느끼고 그거를 저한테 쥐어줬을 때 그거에 대한 감동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고기로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지하에서 저희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막힘 차림이라는 메뉴인데 뭐 일본말로 하면 오마카세라는 메뉴를 지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맛은 제가 생각할 때 한우의 장점은 다른 소들과 차별성은 저희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 된장찌개 같은 걸 먹으면 저는 적어도 어릴 때부터 먹었던 한우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이 저에게는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아직도 그 맛을 저는 가장 좋아하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일이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실 때 봉투에다가 치맛살이란 부위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부위를 먹으면서 그 부위에 대한 맛을 모르고 항상 뭐 돼지갈비나 이런 거 더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냐면 뭐 어린 마음에 돼지갈비의 그 달달한 양념과 뭐 그런 게 더 좋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드디어 그 치맛살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깊은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위고 손님들에게도 저는 치맛살이라는 부위를 추천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그 맛을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우 이런 막힘 차림 같은 문화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스시 문화처럼 정말 많은 곳들이 한국에 생겨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와 일본 가서 스시를 먹어야 돼 하는 것처럼 이런 코리안의 정말 스페셜한 바베큐를 먹기 위해선 무조건 한국을 가야 돼 라는 게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꿈입니다.